이제 비행기 시간이 약몇 시간 남은 거지? 5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가족들과 곧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공항에서 저는 잘 안전히 캐나다를 가도록 하겠고, 캐나다에 도착해서 영상을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지금 제가 여러분 인천공항에 와 있는데요. 체크인을 하러 제가 원래 비행기가 댈러스를 거쳐서 토론토를 가는 행이었는데, 제가 이제 짐을 수거를 맡기는 직원께서 지금 아메리칸 항공 제가 원래 타려는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토론토 직항이 자리가 남아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결과를 4시에 알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이 약 3시 한 40분 정도 돼서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된 상태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몇 번, 저기를 몇 번을 갔다 오시는 거로 도대체? 정말 직항 타고 싶습니다. 진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. 지금 한 34번째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저기 약간 담당자분께서 저랑 눈을 안 마주치셔가지고요.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면 좀 기다리고 있으세요. 아, 너무 긴장이 되네요. 그만 좀 보시라고요. 아, 너무 긴장돼. 직항 놓치고 싶지 않아, 진짜. 근데 왜내 캐리어를 가지고 계실까? 왜내 캐리어 싫지 않을까? 근데 내 캐리어 싫지 않는 거 보면 나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내 캐리어를 싫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내 캐리어를 내가 가는 거면 캐리어를 싫으셔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캐리어를 안... 긴장이 말이 안 나와. 내 캐리어를 들고 계셔. 제가 지금, 아, 근데 아까 4시에 갔는데 20분에 다시 오라고 하셔서 아까 20분? 약 9분이 남았거든요? 그러니까 9분 남았는데 지금 34번째 가시잖아요. 그 데스크를. 그러니까 제가 20분에 가서 딱 확인하고 여러분께 결과를. 근데 만약에 직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. 아, 그쵸. 되게 좋은 좌석으로 저 해주신다고 네, 하셔가지고. 실망하지 마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믿지 못하실 겁니다. 짜라란, 저한테 뭐가 있게요? Air Canada 직항을 다행히 타게 됐습니다. 이게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데, 이 운이 저한테 와서 출발부터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도착을 하고 제가 다시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제전 영상이 이제 직항이 되어서 오는 영상이 될 텐데, 사실 오늘 지금 첫째 날은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캐나다에 온지 첫째 날은 아니고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게 됐는데, 일단은 라이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자면, 라이프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직항 얘기를 해보자면, 원래 그 아메리칸 항공이 원래 어떤 거였냐면, 우리나라에서 댈러스에서 내려서 댈러스에서 토론토로 오는 방향이었거든요. 그런 경로였는데, 그게 토론토 시각으로 밤 10시 30분 정도에 도착 예정인 비행기였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호스텔이, 제가 묵는 이 호스텔이 체크인을 미드나잇에 끝난다는 거예요, 체크인이. 그래서 뭐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시 반에 딱 도착이라고 10시 반에 정말 딱 내리진 않잖아요. 또 그런 것도 있고, 뭐 10시 반에 심지어 뭐딱 내린다 해도 뭐 수속도 해야 되고 뭐 러기지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면 너무 타이트할 것 같은 거예요. 택시 타고 가더라도. 그래서 아, 만약에 내가 12시에 체크인 안 되면 어떡하지? 막 그러면 당장 어디서 자야 되지? 막 별의별 생각이 막다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. 너무 막 무섭고, 뭐 이걸 어떻게 제가 막 figure out을 해야 될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, 사실. 근데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제가 이렇게 직항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줄은.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너무 덕분에 편하게 왔고, 그건 제가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. 어떤 누구한테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감사드리고
어쨌든 첫날엔 먼저 신 넘버를 받았어요.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처럼 공부를 한다거나 워킹홀리데이로 오거나 뭐 등등등 어쨌든 오시면 신 넘버 무조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신 넘버 꼭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얘는 소셜 인슈런스 넘버라고 얘는 꼭 받으셔야 되고, 저는 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때 왔었던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. 업데이트만, 그러니까 그 뭐야 저기 뭐지? 날짜만 업데이트가 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또한 당연히 여러분 아무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얘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문서라서 어쨌든 얘는 절대적으로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고 고용주 이외에 보여주면 안 되고 또 오자마자는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얘는 꼭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신 넘버 하나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채트르? 라고 있나요? 뭐 어쨌든 이 모바일에 가서 개통을 했어요. 이 통신사를 이용한 이유는 가장 합리적이었어요. 가격도 가장 합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철에서는 사실 터지진 않아요. 데이터가 터지진 않는데 근데 원래 다른 것도 다 그래요. 뭐 라저나 이런 유명한 이 모바일 통신사 아니고서는 지하철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점 하나 빼고는 그거 말고는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들었었던 플랜이 지금 이 $40 per month 거. 그래서 약 몇 기가죠? 4기가에 500기가 더 주는 거예요. 그래서 3G 스피드로 그래서 $45는 5기가, 그다음에 $50는 6기가 이렇게가 있네요.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그 뭐지? 잉글랜드 여자인 친구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여기 제 위에는 네덜란드 친구 한 명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총 5 베드 중에 지금 총 3개가 지금 occupied 돼 있는 상태인데 호스텔 투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라이프 업데이트는 이렇고요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. 오늘은 Fitness Fun이라는 거를 루프탑에서 진행한대요. 어제는 Beer Party였는데 오늘은 Fitness Fun. 이제 제 방 보여드릴게요. 어, oh, hello.
네, 여기가 저의 룸입니다. 그래서 총 5명 이렇게 와서 있고, 제가 그때 아까 전에 좀 더 말씀드렸듯이 여기 영국 여자친구랑 여기는 네덜란드, 그 다음에 여기가 저의 에어리아가 될 것 같네요. 제 짐이랑 쓰레기랑,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락커가 있어요. 여기에서는 그래서 본인 뭐 금품이나 돈 같은 거,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본인 자물쇠로도 잠가도 되고, 여기에 주는 열쇠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렇게. 그래서 이걸로 해서 본인 뭐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다른 데는 이런 거 있더라도 키를 안 줘요. 본인 자물쇠로 무조건 하라 그러지. 이런 거 디테일 참 좋아요, 여기는.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, 안에가 샤워룸, 토일렛, 싱크, 그리고 여기인 줄. Oops, sorry. 네, 그래서 이 친구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왔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호스텔 투어였고, 다음 블로그에서 다음 블로그를 다음 브이로그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.